저 김봉신 메타보이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쭉 집중적으로 분석해 주신 33% 아주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갤럽 조사에서 2016년도에 박근혜가 탄핵 기점으로 들어갈 때 33%가 무너지면서 시작됐다. 예, 예. 이게 과학입니다. 예. 데이터로 입증되는 과학. 어? 예, 예. 네. 몇 주 걸렸죠. 예. 예. 33에서 5%까지가 한 6, 7주 걸렸죠. 그렇죠. 예. 예. 그런 흐름이 그러니까 33%가 기점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무너지는. 예, 예. 예. 여러분 이게 과학입니다. 오염수 과학 얘기하시면 아십시오. 자, 이건 논문 하나 쓰셔도 됩니다. 아, 예, 예. 윤석열과 비교해서 윤석열 무너진 다음에 두 예. 가지 사례를 해서 논문 하나 쓰셔도 됩니다. 오늘도 뭐 비슷한 거를 좀 아 그래요? 예예 예, 비교 한번 해보려고 네, 했는데요. 오늘은 어떤 겁니까? 예예 예. 일단은 이제 총선 비교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 그 저기 막 괴담 뭐 이런 아, 괴담 가짜 뉴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좀 보면서 네. 그 예전에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들어 예예 예. 본 주제 들어가기 전에 예, 예. 우리가 빅데이터부터 봐야죠. 아르고스, 예, 예. 아르고스 좀 보여주시죠. 아르고스를 네. 보니까 이 검찰 출석이라고 이제 예, 지난 일주일 동안 네. 246만 9천 건을 분석을 했더니 예. 검찰 출석이라는 게 이제 그 첫째로 많은 네. 가장 많은 그런 어떤 이슈가 됐는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 단식도 나오는데 이게 이제 검찰 출석 같이 노출되더라라는 네. 겁니다. 다른 이슈들도 있는데요. 지금 밑에 보시면 이제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검찰 소환, 소환 조사 신경전이 있다 네. 이런 실랑이가 있고 그런데 이제 단식은 13일이 됐다 이제 네. 예,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시면은 검찰 출석과 관련해서 예, 단식에 예. 관심이 많군요. 이재명하고.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갑자기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예, 예. 검찰 출석과 관련해서 확 높아진 게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11,000건 해서 검찰 출석과 관련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지금 보시면 이재명 당대표 그다음에 네. 좌측부터 이제 보시면은 뭐 송금 이게 뭐 나오는데 단식이 이제 나오긴 나옵니다. 네. 단식이 나오는데 아주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좌하단에 보면 쌍방울 뭐 대북 검찰 출석 이렇게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언급되는 자주 많이 언급되는 그 연관어들을 보시면 단식으로 조금 더 조명이 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검찰 출석으로도 많이 나오더라. 아, 이게 그래서, 9월 7일부터 예, 예. 13일 사이에 예, 예. 이재명 출석이죠. 민주당 수원지검.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대표. 예, 예. 그리고 이제 단식 조사 같은 카테고리에서 얘기가 되고 있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단식이 검찰과 이렇게 같이 연관돼서 네.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요. 네. 이번에는 이제 하루 동안 비카인스 워드 클라우드 및 인물 장소 기타 언급량을 보시게 될 텐데요. 네. 넘어가 주시면 지금 보시면은 대한민국 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북한과 러시아 이야기들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게 될 것 같으면 북한 여기 보시면 이제 푸틴 대통령 예. 러시아 대통령이죠. 뭐 우크라이나 뭐 이런 얘기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정치면을 장식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북한 문제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유인촌 나오고 이명박 뭐 신원식 이런 식으로 해서 최근 그 일부 예, 개각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민심이네요,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바로 다 가장 관심이 있다는 거. 이거 예. 못 막잖아요. 예, 예, 이거, 맞습니다. 이 빅데이터 압수수색은 못 하잖아요. 예. 아르고스 압수수색 할 수 있습니다. 아, 있긴 있겠는데 압수수색을 아르고스를 압수수색한다고 해서 아르고스가 이제 그 취합하고 있는 그 알겠습니다. 언론이나 소셜이 아니, 워낙 하도 많아서 예. 그러니까. 네. 아, 그렇죠. 저 JTBC 그다음에 뉴스타파. 예. 예.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름으로 뉴스 검색을 한 결과입니다. 뉴스 네. 한번 이게 예. 9월 13일부터 14일 사이. 예. 정확도 순으로 봤을 때 예. 보시면은 뭐 윤석열 정부 2차 개각 구한말 인사다. 뭐 네. 민주당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뭐 참여자치 21은 윤석열 정부 광주 미래 파괴 멈춰야 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뭡니까 원내대표죠 민주당 뭐 야당 이제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서 우리 정부 탓을 하더라 윤석열 대통령이 네. 뜬 공신이다 참 저도 이제 이 부분에서 이게 뭐 물론 이제 뉘앙스는 좀 다르겠지만 러시아가 네. 사실은 저희 그 방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그 밀착되어 있는 그런
그 협력 국가인데 지금 보시게 될 것 같으면 러시아가 이제 완전히 북한 쪽으로 신경을 돌리게 돼서 네.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주장도 마지막에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이렇게 한번 보시죠. 네. 윤석열 가짜뉴스가 AI와 디지털 통해 빛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돼. 아 가짜뉴스가 뜹니다. 가짜뉴스가 자, 가짜뉴스 한번 쳐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가짜뉴스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요. 네, 어떻게 나옵니까? 뉴스 검색 결과가 방통위에서 가짜뉴스 대응 OECD 사례 연구를 공모하더라. OECD 사례 연구 공모 이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세 번째 보시면 가짜뉴스 근절 천명한 이동관 위원장 해외 사례로 정책 연구 착수. 네. 아, 이 가짜뉴스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게 가짜뉴스를 정부가 나서서 한다라는 거 가짜 뉴스가 가짜면 안 되겠죠. 그런데 네. 이제 방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이동관 위원장이 좀 뭐랄까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많은 그 언론 매체들이 지적이 있었고 네. 걱정하고 계신 많은 중립적인 분들이 정도 수준이 아니죠. 예, 예, 언론 굉장히, 탄압에 했던 예, 예. 그런 커리어를 갖고 있는 사람 예, 그런 예.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저기 우려스러운 그 목소리들이 많은 가운데 네. 지금 뭐 가짜뉴스를 경계하겠다라고 나왔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과거에는 아. 그러면 없었는지. 아. 예, 가짜뉴스, 뭐 이런 어떤 정부발 네. 가짜뉴스, 뭐 유언비어 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들이. 저 이거 한번 보시죠. 네. 매일경제에서 박 대통령, 뭐 청와대 이제 최순실 의혹 직접 언급하면서 지금 비상시국인데 폭로는 혼란만 초래한다. 이게 지금 박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거든요. 이게 언제 얘기? 이게 언제냐? 2016년 9월 22일입니다. 아. 이게 이게 이렇게 저기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된 다음에 4주 만에 4주 만에 아까 이거 초반에 말씀하셨던 그때 이게 33%가 이때예요. 아, 이때예요? 예, 예 비상시국에서 폭로. 폭로는 혼란만 초래한다. 이렇게 해서 폭로하지 마라. 이 지금 비상시국인데 나 건드리지 말아라.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했던 때가 이게 33%입니다. 아, 이때가 긍정률. 예. 그런데 이거 이후에 4주 만에 국정 긍정률은 10%대로 빠지고요. 그리고 5주 만에 5%로 폭락합니다. 그 5%는 다시 회복되지 않았어요. 5% 쭉 가다가 나중에 아 이거 중지.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 라고 되고 그다음에 이제 탄핵으로 가는 헌정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는데 네. 제가 보니까 벌써 이때 이미 정부에서 대통령실에서 비상시국인데 폭로는 혼란만 초래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 지금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대통령이 대통령 긍정률이 지금 30% 초반인데 그런데 가짜뉴스를 단속하겠다. 그것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책 중립성이 과연 보장되어 있느냐 방통위원장이 그런 그 여야 간 논란이 있는 그런 분인데 이런 분이 나서가지고 가짜뉴스를 뭐 어떻게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게 오버랩 되더라고요. 과거 2016년 이 상황과 그래도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고 이런 게 그렇죠. 이런 게 과학이거든요. 이게 얼마 안 지나서 폭락하는 이게 상당히 있다등치에 박근혜도 정권의 위기를 느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가 나서서 비상식서 폭로나 혼란만 초래한다 이렇게 아. 주장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이거를... 뉴스타파도 그 뭡니까 그 검찰에서 건 범죄 명의 예. 그러니까 윤석열 그 영장에 피해자가 윤석열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그 뭡니까 제가 피해자. 예. 그러면서 그 영장을 보면은 반의사 불벌죄로 걸었대요. 예. 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피해자 윤석열의 처벌 의사가 확인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예. 자기는 당시에 부산저축은행 그 부실 수사했던 것은 분명히 드러난 거죠. 그 의혹 덩어리였는데 예. 그것을 갖고서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거. 예. 그 녹취록이 결국 그거 아니에요? 그걸 보도한 것을 갖고서 윤석열 본인이 이건 진두지휘했다는 것이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반의사 불벌죄로 걸었으니까. 예. 피해자가 윤석열이라 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박근혜 지금 9월 22일 날 탄핵 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33% 때. 그렇죠. 이게 뭐 한 달 반 전인데. 예, 이것도 결국 박근혜가 나서서 하지 말아라. 비상시국이다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폭로하지 마라 예. 혼란을 초래한다 이렇게 뭐 박 전 대통령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데 많은 국민분들께서 촛불을 들게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뭐 딱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아, 네. 네가 위험하고 네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서는구나. 그쵸. 네가 나서니까 네가 그걸 다 가짜뉴스라 그러는구나. 그렇죠. 무조건적으로 가짜뉴스라고 할 게 아닐 수 있다. 지금 그 네. 정부가 나서 저렇게 한다라는 건 차라리 저는 가짜뉴스를 만약에 연구를 해서 아, 이거 안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민간 전문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 과연 이게 맞는지 지금 오버랩됐습니다. 2016년과 네. 지금 2023년이. 그다음에 우리 김봉신 이사께서 유언비어를 검색해봤는데 유언비어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예, 이게 유언비어가요. 이게 네. 언제 때냐면 이게 2014년 4월 16일서부터 7월 15일까지 석 달입니다. 예. 이때가 언제냐? 세월호가 침몰하고요. 많은 우리 학생들이 저 희생당하고 네. 그리고 3개월 동안 유언비어로 검색했더니 이렇게 많이 나와요. 유언비어 강력 처벌하겠다. 유언비어 괴담의 뿌리다. 유언비어. 아, 물론 유언비어도 있었겠죠. 네. 있었고 그게 뭐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다라는 뭐 지적도 뭐 모두 다 엉터리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이와 같이 세월호 침몰 사건처럼 큰 사건 이후에 유언비어 괴담이라는 용어가 막 등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됐는데 당시에 똑같은 시기에 갤럽이 세월호 사고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 여론조사 좀 보죠. 여론조사 한번 보시죠. 네. 유언비어 가짜 뉴스 얘기하는데 사회에서는 언론에서는 정부에서는 유언비어다. 가짜 뉴스 마라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다음 표를 보시면 네, 세월호 사고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 물어본 아, 예. 이 갤럽의 여론조사입니다. 아니, 그 당시 여론조사네요. 이게. 7월 달입니다. 2014년 아.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이 시청자들 자가서를 안 보시겠지만 예. 읽어드리죠. 여기에서 세월호 사고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 별로 또는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게 64%입니다. 아. 유언비어다, 괴담이다 이러는데 정작 국민 많은 분들 64%는 벌써 3명 중 2명이니까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일입니까? 먹히지 않나? 이거를 보면서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데 밝혀지지 않으니까 자꾸 의견이 나오고 그걸 가지고 또 여러 군데서 유언비어다, 저건 유언비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겁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은 당시 새누리당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46%가 밝혀지지 않았다, 유언비어다 이렇게 얘기를 그래요. 했습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수치죠. 대통령 당시의 직무평가가 이때 네. 데드크로스를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40%로 이제 추락을 하는데요. 그 전에 훨씬 좋았다가 네. 여기 직무를 긍정평가하시는 분들 중에 42%가 밝혀지지 않았다. 부정평가자는 81%. 지금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계속 괴담이다 그러잖아요. 가짜뉴스다. 괴담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괴담이다. 후쿠시마. 가짜뉴스 뭐 괴담 이렇게 얘기하는데 후쿠시마 관련해서 그런데 사실은 국민 많은 분들 거의 80%가 불안하다. 불안하다. 예. 아, 세월호 때하고 유사한 거네. 유사하지 않습니까? 예. 국민분들의 의혹과 이거를 풀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뭐가 막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또 정치권에서는 괴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러다가 이거 많은 국민분들이 참다 못하면 나중에 보면은 촛불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저는 그렇게 이게 또 오버랩 되는 거예요. 유언비어 괴담 이런 말들이 이거 국민 정서하고 같이 가야지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정치권은 예 국민 정서를 민심을 봐야 된다 이렇게 안 제가, 보고 보기 싫고 자기네 정권의 위험 요소가 되고 위기가 판단하면 나왔던 것이 박근혜 때를 보면은 유언비어다 가짜뉴스다 괴담이다 이게 지금 윤석열 정권과 상당히 유사한 현상이 가고 있다. 그러게요. 이게 그러면서 여론조사를 당시에 보면은 국민들은 유언비어 아니야, 괴담 아니야, 가짜뉴스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뭐 의혹이 있다,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막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보고 있는 거죠. 그죠. 아,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에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갖고 나오셨는데 어떤 걸 볼까요? 한 가지만 볼까요? 총선을 볼까요? 예. 총선 야당 승리 여론 한번 보시죠. 이건 한국갤럽이 5월 5일에서 7일 4일간 전국 유권자 1,000명에게 조사한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이거 자체 조사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로서 심의 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총선 한번 보시죠. 총선. 예. 2번. 네. 내년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할 것이다. 이게 50%입니다. 아, 50%요. 이전에도 이렇게 나왔었나요? 이게 이 흐름을 보시면 50% 절반 나왔습니다. 야당이 그래요? 승리. 아, 이건 나오는구나 계속. 여당이 37%였으니까 네. 그 전에 야당 48%, 여당 36%에 12%포인트 격차가
지난주에 발표한,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한 건 13%포인트 격차입니다. 이게 줄지를 네. 않고 있어요. 안 주네. 예. 야당 후보가 정부 이게 워딩이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정부 지원 위에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라는 거는 13% 포인트 더 적게 나옵니다. 이게 선거가 벌어지면 대립되는 프레임이죠, 이게. 실제로. 맞습니다. 예.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불리하죠. 예. 이게 갤럽 조사입니까? 갤럽입니다. 네. 예. 지금 이게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고요. 지역별로도 보면은 여야가 이게 딱 붙은 데가 이제 PK 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는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대구,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네. 이게 여당이 굉장히 열세에 있고 야당이 지금 우세하다. 이거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나오지 않습니까? 국민 민심과 좀 동떨어진 메시지가 자꾸 나오고 막 가짜 뉴스다 이런 게 나오니까 네. 지금 저는 이게 바로 그러면 민심이다. 앞으로 총선에서 야당이 당선돼서 견제를 좀 해라. 자, 그럼 이제 혹시나 다음에 이런 우리가 예측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면은 실로 국민의힘의 수도권 의원들과 출마하려고 하는 후보자들이 무진장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도 지금 이준석 같은 경우도 뭐 다음 총선에 보수가 괴멸한다 이런 얘기가 예, 난단 말이지. 저는 이제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 거지. 예. 이게 그러니까 레임덕이라는 게 그런 게 뭐냐면은 정치인들이 자당 소속 정치인들이 총선 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사진을 안 쓰게 되고 안 쓰게 그냥 되는 거지. 거리 두기를 하는 거죠. 서로 그렇게 되면 그거 자체가 레임덕의 징후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게 이제 그 전에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 전에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한. 결국 여권 내 분열로 갈 수밖에 그렇죠. 없는 것이고. 그게 요 조사에서 사야 되거든 국회의원들이. 예예. 걔네들은 국회의원 되는 게 오직 목적이었으니까. 예예. 이게요. 저 조사 아까 그 차트에서 네. 50대 37로 야당이 우세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중도 성향자 저거 중에 저 50대 37인데요. 네. 중도 성향자는 중도 성향자는 그 전주 아 그 전달 조사에서 네. 49%가 야당이 많이 당선되어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이번 달에, 지난주에 55%로 늘었어요. 6%포인트가 늘어버렸습니다. 많이 늘었네. 중도에서는 야당으로 더 쏠림 현상이 나타나버린 거예요. 그게 강화된 거죠. 49에서 55로. 그런데 보수 성향자 중에서는요. 네. 그 전달에서는 이게 72였습니다. 근데 뭐예요? 이게 뭐예요? 여당이 많이 당선되어야 된다가 보수 성향자 중에서는 높았는데 이번 달에 오면서 이게 빠져요. 67로. 5%포인트가 빠져버립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보수 성향자들은 여당, 즉 국민의힘에서 이탈하고 중도 성향자는 좀 더 야당 쪽으로 결집하는 그런 모양새가 저기에 숨어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 이제 국민의힘에서 관계자들이 다 이거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벌써도 그 데이터 분석들을 하잖아요. 이게 더 심하게 빠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어떤 게 예전에 나와요? 2016년에 김무성. 옥새를 긋딘 거. 예. 네, 박 대통령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막 떨어질 때 있잖아요. 2016년에 빠질 때 촛불 탈당하라. 아, 탈당하라. 탈당하라. 대통령 탈당해달라. 김기현이 그럼 윤석열한테 탈당하라 그러면 그 다음 날이야. 압색 당할 거야. 압색입니까? 울산 거. 예. 그거 예비해 놓은 거 아니야. 그거 딱. 예비해 놓은 거지 윤석열 정권.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김봉신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예.